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소장님이 또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이 사실은 러시아 쪽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G7 정상들이 모여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상황에 지금 러시아에서 이 디폴트가 발생을 결국에 해버렸습니다. 네, 사실 이게 사람들이 좀 호들갑떨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그런가요?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나온 거 보면 러시아가 현재 2개 정도의 유로채 이자 지급을 하지 못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연체가 일어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원래 1918년 볼셰비키 혁명 당시에 소련이 러시아 정부의 채무지, 러시아 제국의 채무 못 갚겠다 그러고서 그런 이후로 이제 처음 있었던 일이다. 이제 거의 네네. 한 100년 만에, 거의 100년 조금 넘어서 만에 이제 처음 있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보시게 되면 현재 이것이 글로벌 마켓에서 사실은 그렇게 큰 거를 차지하진 않아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이제 글로벌 시간이 되면서 유로채에 대해 가지고서 지급해야 될 이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비해 가지고서는 그러면은 이것을 은행 창구를 다 닫아놓고, 그 다음에 또 무조건 하고서는 이제 다른 거래를 못하게 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급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건 조금 어불성설인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해가지고서 다른 나라에서 이 아이비들의 숨통을 트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풀어줬는데, 앞으로 이제 제재가 커짐에 따라서 이거를 좀 안 해줄 확률이 더 커졌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자세하게 이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 상황을 전해 주셨는데, 자, 디폴트라고 해서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예상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시장에서 사실 이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함께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이자 연체들이 일어날 텐데, 러시아 쪽에서는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갚고 싶은데, 너희가 안 받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게 전형적인 러시아식 장사 수단이기도 한데, 네. 원래는 이제 이 러시아 사람들 잘하는 게 줄 돈 안 주고, 받을 돈 미리 받는 거를 원래 예. 잘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가 네. 뭐냐면은 일단은 말 가지고서 뭐든지 다 잘 이제 메꾸는 게 지금 그쪽 특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우선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현재 국제 시장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거의 1센트에 거래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있었죠. 그래서 현재 이거는 위험 자산을 취급이 돼 있는데 이 아이러니한 것이 미국의 IB들이 상당수가 이 채권 이 러시아의 유로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전체 가지고 있는 국채 중에서 20% 정도만 유로채로 발행해서 글로벌 시장에 풀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소화 중인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루블화로 지급을 하는 채권에 대해 가지고선 전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푸틴이 이번에 채권 이자를 이제 루블화로만 내겠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라고 이제 법을 사인을 해버렸어요.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루블화 받으면 알아가지고서 환전을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우린 줄 거 줬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이 러시아 채권에는 이 유로채에도 기가 막힌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달러나 유로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스위스 프랑이나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루블화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 끌게 된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일단은 이 러시아 디폴트 상황이 시장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G7 정상회의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한 의구심은 좀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G7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이미 하고 있던 제재를 한 개 더 올린다 그래가지고 네.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IB들이 지금 바로 이번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이자를 못 받았을 경우 이것을 실적이 갑자기 악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동안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채권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더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또 다른 자금이라든가 혹은 지금 현재 있는 BIS를 맞추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번에 이런 러시아의 디폴트는 오히려 IB들한테 영향을 줘서 금융주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 제재 서방 국가 G7 나토에서는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이게 러시아에게는 별로 큰 타격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글로벌 아이비들, 미국의 아이비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금융주들이 오히려 조금 실적에 악화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금융주들 실적이 나오니까 거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실적이 나오면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왓츠업 확인해봤고 그럼 바로 이어서 셀럽은 말했지로 이어가겠습니다. 셀럽들의 말말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힌트는 또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최훈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윤입니다. 간밤에 셀럽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았을까요? 먼저 시티그룹 측에서 내놓은 투자 의견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S&P 500의 타겟 프라이스를 다시 한번 낮춰잡았습니다. 간밤에 이렇게 낮춰잡은 건데요. We cut our S&P target. 우리는 이번에 S&P 500 목표치를 500포인트 낮춰서 4,200포인트로 지정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 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and earnings risk is a bigger issue. 내년의 진짜 문제는 실적입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금리를 인상을 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너무나 확실시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S&P 500의 목표치를 다시 한번 낮춰잡은 겁니다. 이러한 투자 의견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뭐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결국에 방향성을 좀 좌우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번에 실적이나 그리고 지난 분기 실적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 어느 정도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거의 가이던스는 지금 하락이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도 어느 정도는 지금 여기에서 좀 조정을 받는 것은 이전에 비했을 때, 즉 3월에 비했을 때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잠깐 S&P 좌표 이 지표를 보시게 되면 지표를 네. 보시게 되면은 현재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 이제 3,900선에 지금 딱 박혀 있는데 네. 여기서 올라간다 그랬을 때 목표를 일단 4,2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여기 지금 여기 요 빨간 자리란 말이죠. 요 선까지 해가지고서는 반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그럼 이제 우리가 4,500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기엔 현재 그 가이던스라든가 실적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 그다음에 공급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에는 이 박스권 안에서 놀지 않을까. 즉 3,600에서 3,900 정도의 선에서 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소장님은 3,900에서 3,600선 사이의 박스권에서 좀 갇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시티그룹에서 내년의 실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제 나오는 실적 시즌의 실적 가이던스나 실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나이키가 포문을 열었는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의 실적, 종목들의 실적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볼까요?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간밤에 베런스지가 내놓은 특집 기사를 한 가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집 기사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A sequel is seldom as good as the original. 속편이 원작만큼 좋은 경우는 드물죠. 라는 문장과 함께 이 기사는 시작이 됐는데요. 스타벅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장을 썼습니다. 슐츠가 스타벅스를 떠난 지 4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는 2007년부터 2009년을 경기 침체를 비용 축소로 이겨낸 바 있습니다. 라면서 일단 원작을 이 슐츠로 하월드 슐츠에 비유를 한 겁니다. 하월드 슐츠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China was a mess. 중국 쪽 데이터는 지금까지는 엉망이었지만 갑자기 중국 봉쇄 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 하면서 이 기사의 제목은 지금 스타벅스 주식을 사세요라는 이 제목의 이 기사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타벅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베런스 쪽에서는 투자 스타벅스에 대한 투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두 가지 의견인데 첫째로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괜찮은데 네. 그 우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약간 재무에서는 약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차트를 보실게요. 차트 보시게 되면 자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이제 바닥을 두 번 잡았는데, 이게 잠깐만요. 요거는 네. 일단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바닥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두 번 바닥을 잡았어요. 두 바람 네.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 잘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그 노조들하고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좀 많이 이해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슐츠가 앞으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많이 좀 도와줄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그 두 바람수를 잡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에 와 있고 재무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당좌 비율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예. 지금 이게 뭐냐면은 그 현재로서 유동 자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 어느 정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노조와의 어느 정도 그 조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요 노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더욱더 그 영업망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과연 이제 중국과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그 영업망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타벅스에 대한 투자 의견 기술적으로나 재무적으로나 한번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은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JP모건 측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이 투자 노트가 나왔는데요. 미즈호의 애널리스트입니다. BJ 라켓 씨가 간밤에 이러한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300에서 $1,150로 낮췄습니다. 높은 부품 비용과 낮은 자동차 가격이 매출과 수익을 제약할 것입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매크로 리스크는 커가지만 전기차 업종 중국 봉쇄 완화와 수요 증가로 다시 빨간불을 켜낼 것입니다. 라면서 일단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은 중국 쪽에서 매출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꾸준히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우리 증시에서 테슬라의 밸류체인 단의 목표 주가는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디커플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이야기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뭐 테슬라 부진합니다. 700달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지금 일단 자리는 어느 정도 좀 잡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잡혀가지고 조금 반등은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테슬라가 지금 경쟁 업체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그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현재 중국 이외에도 지금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공장이 생각보다 좀 좋지 않다는 게 제가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근대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테슬라 쪽에 이제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중국에서 가져왔던 부품들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다시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공급망을 이제 중국에서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어느 정도 좀 옮겼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가장 큰 이슈가 크게 두 가지인데 배터리 이슈. 이 지난주에 그 테슬라가 불났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썼던 그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갔을 확률이 지금 굉장히 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품질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쪽으로 다시 돌아올 확률이 지금 높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그뿐만 이 단순하게 배터리, 즉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그 전기차 부품단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주문이 옮겨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오히려 테슬라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테슬라 관련 종목들 이야기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 뭐 삼성전기나 삼성 SDI나 이런 쪽에서도 테슬라가 엮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최근에 또 현대차의 이야기도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 전기차의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테슬라의 주가나 테슬라의 상황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셀러먼 마레치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성규 소장님이 또 오늘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시장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